네, 안녕하십니까. IPC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제가 보이스랑 이 게임 플레이어를 따로 지금 녹음 및 녹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운전할 때 제가 좀, 그러니까, 운전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그 환경을 보여드리니까, 예, 집중이 안 돼서, 예, 제가 이렇게 따로 보이스를 따로 녹음합니다. 자, 일단, 설명하기 전에, 아이고, 총 똑같네. 수고하세요, 형님. 자, 여기 보시면은 GTA 4 또는 Grand Theft Auto 4 by Fortnite 뭐 어쩌고 예. 하여튼 저 사람이 예, 이 도로 텍스처를 만들었거든요. 저기 인도하고 여기 도로 텍스 여기 지금 차도 예, 텍스처를 만드신 분입니다. 자, 이 경찰차가 어디 경찰차지? 아, 토론토 경찰차. 예. 크라운 빅 2010, 아, 2009년도식인가요? 아, 2009년도인가요? 하여튼, 예. 크라운빅이고요. 자, 출발해봅시다. 자, 가자! 자, 우선, 그래픽 모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보이시죠? 예, 나무 쪽을 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풍성해졌을 거예요. 예, 저번 모드보다는 조금 더 풍성해지고 색깔도 조금 더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 LED가 조금 더 색깔이 깊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밝습니다. 그니까 저번 모드에 비교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자, 내가 어디로 왔지? 아, 직진하지. 자, 한번 달려 봅시다. 자, 오른쪽에 속도판을 아 계기판을 아 저기 속도를 보시면요. 아까 100마일까지 가던데. 어쨌든 예 보시다 보면은 그래픽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고 나와라 이 사람아. 꼭 사인을 올리고 달리는데도 저렇게 안 비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나무가 아직 제대로 로딩이 안된 나무도 있고요. 예, 이거는 게임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는 그래픽 모드 자체에 문제 있는 거고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제가 이 보드를 만들었으면은 제가 좀 수정할 수 있겠는데 예, 제가 만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예, 텍스처가 아직 로딩이 덜된게 보이시죠? 예, 저 기, 아, 뭐냐. 불기둥도 아까 두 개로 나왔다가 하나 나왔다가 하죠. 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여기에 꽃가콘이 있을 건데, 예, 아직 로딩이 안 됐네요. 예,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봐주십시오. 제가 진짜, 배틀필드 4 끝나고 작업을 열심히 했거든요? 한 5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했는데, 예, 고칠 수가 없네요. 아이고, 헬멧 쓰셨네. 나이스. 자, 도로도 바뀌죠.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도시로 들어가면은, 예, 텍스처가 로딩이 된 것과 안된 것의 차이점이 아마 눈에 띄게 보이실 겁니다. 비켜주네. 그렇지. 이 사람도 안 비켜주네. 아, 자, 아, 예, 오른쪽 보이시죠? 예, 검은색 바가 나오죠. 예, 저게 일종의 그래픽, 뭐랄까요? 그래픽 버그라 해야 되나요? 예, 그래픽 버그입니다. 저거는 제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요. 예, 한번 여러분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도 예, 쉽지가 않네요. 자, 나와주시고, 버스 늦게 하는구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자, 좌회전하나? 아, 여기가 GTA 멀티플레이어 그 레이싱 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아, 드리프트 그렇지. 앞에 건물이 택시가 로딩이 다안 됐죠. 예, 봐주십시오. 예, 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미끄러지고 난리났다. 자, 내가 어디로 왔지? 저 뭐야, 토끼 머리? 오, 점프. 아이고, 그렇지. 제가 여기 길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길이 없네요. 하지만 오른쪽에 길이 있죠. 예, 여기 텍스처가 로딩이 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가 아, 도로 텍스처가 조금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참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어디로 가지? 아, 경찰서로 가지. 맞다. 아이고, 형님 수고하십니다. 자, 나무가 일단 풍성하고 이제 LED 색깔이 깊고 또 밝고 그다음에 렉이 조금 줄었을 거예요. 아마도 한
최대 3%에서 3%에서 한 4% 5% 예, 그렇게 차이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 성능적으로 조금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포커스는 예 텍스처 쪽이 좀 강화가 됐 아 저기 맞나? 예, 강화가 됐을 거예요. 한 10% 정도? 예. 이제 문제는 10% 정도 강화가 됐지만 10% 정도의 그 성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텍스처 로링하는데 좀 성능이 떨어졌고요. 자, 마땅히 갈 데가 없네요. 예, 그래서 한번 신나게 놀아봅시다. 아이고, 드립부터 난리 났다. 자, 한번 더. 오야! 이 차가 가속도가 약해가지고 예 드리프트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잘 안 가네요. 자, 둥글게 둥글게. 어이, 어 끝났네. 아이고, 다치 차서. 예, 다음에는 아마 저거 할 거예요. 저 다치 차서로.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는 경찰 모드는 무슨 차랬지? 아, 경찰 형님들 삼 아홉 번째 나왔던 차 중에 그 SUV가 있는데 그 차는 로딩만 하면은 튕겨요. 예, 그래서 다른 차를 입혔거든요. 예, 그것도 캐나다에 관련된 차입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큐리티 이 방 하나가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처가 방금 로딩되죠. 예,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